안녕, 여기가 은가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이거 드릴게요. 노아 홍수의 후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갓데라고는 땅에 살던 75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가나나라, 떠나라, 나의 말고 믿는다는 너에게 내큰 민족이 아버지께 대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안데사라는 문 밖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웃고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되기 믿고 기다리냐 하다는데 하나님의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주신 아들은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삭에 내게 바쳐라.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바치러만 아들 이삭이 죽어야만 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라함은 살았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위에 동물을 잡아서 불태워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여야 하는데 어떠죠? 아들은 이삭을 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다음 새벽 아브라함은 아디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의 산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은 예비한 닻을 쌓고 나무를 뻗고 아브라함을 명령대로 묶여 단에 올랐어요. 아버지 사랑 알기에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기대를 주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향해 들고 칼이 높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은 다금이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아무 일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믿고 의지를 줄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숯불 송아지 양한 마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기쁨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왜 약해지? 야곱은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으신 큰 양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장에는 아버지를 피해 엄마 말씀대로 집에서 나와 멀리 가는 중이랍니다. 야곱은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만큼 걸었어요.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제야 번지와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는 커다란 아다리를 보았어요. 그 사다리는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다 위에 천사들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다리 맨 꼭대기는 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기 같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구나. 야곱은 말했어요. 하나님 나랑 같이 계실 거야. 야곱은 기뻐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감사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야호! 야곱은 신났어요. 하나님은 같이 가주시기 원했거든요. 하나님을 도와주기 바랐거든요. 이제야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소원이 이어질 거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니까요. 또 읽어줄게요. 요셉을 도와주님 하나님. 창세기 37절 41장.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제 중 요셉을 가장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좋은 옷이 생겨도 많은 맛있는 것도 생겨서 요셉에 주었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보다 큰 힘으로 다시는 통치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러다 다른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형이 말했어요.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족도로 일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는 마침 장사하는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의 종이 되었답니다. 이집트 장군보다 보디발 집에 오된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비록 보잘 것 없이 전보다 하나님의 요셉을 도와주었죠. 그래서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은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나쁘게 거짓말해서 맘만 믿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둑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감옥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돌보고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갇혔어요. 왕이 신하여 어떤 두 사람의 꿈의 뜻을 풀어주었어요. 멋지도 두 신하가 꿈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언니 반 이집트 왕이 한 꿈을 꾸었을 때 47마리가 머리소들이 풀이 뜯고 있을 때 마른 소도가 소들이 갑자기 나타나 잡아먹인 걸 벌었어요. 또 두 번째 꿈에서는 7개의 잘 익은 곡식단이 마른 곡식단이 나타나 모두 먹어치워 버린 거예요. 꿈은 가원 꿈이었어요. 과연 이 꿈은 무슨 뜻일까요? 왕의 여러 사람들이 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왕의 꿈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요셉은 같이 감옥에 있던 신하가 요셉을 생각냈어요. 요셉이 아마 풀어줄 수 있어요.
라고 요셉은 소개했어요. 막내 요셉을 불러봤어요. 꿈을 통해 말씀하게 요셉이 말했어요. 7년 동안 고심해 열매가 많이 열리는 풍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들려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흉년이 들어 무더가 굶어 죽긴 꿈이에요. 풍년이 들어 풍년이 준비해야 해요. 막내 매우 기뻐했어요. 요새는 같이 가고 있는 지혜가 왕을 깜짝 놀랐어요. 기뻐하며 왕이 말했어요. 너는 지혜롭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직 중 촌리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저를 돌봐주셨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줄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이고.